현장입니다. 와 진짜 이게 나올 줄 몰랐어요. 오늘 소개해드릴 여러분들 신제품, 자 바로 이 제품입니다. 곤약면입니다. 여러분들 곤약면 시중에는 우리 면들이 굉장히 많아요. 어마어마한 면들이 많은데 사실 저희가 이 곤약면을 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나는 가벼워지고 싶어. 먹고 싶은 건 너무 많아. 이 다이어터들한테는 이게 너무 고민스러울 거예요. 그래서 이 곤약면을 출시를 했습니다. 현지 우리 일본 현지의 오사카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죠? 그 도톤보리에 있는 가장 유명한 카무쿠라 라멘집이라는 데가 있어요. 거기서도 실제로 곤약 라멘을 판매합니다. 바로 이 곤약면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. 그리고 이 곤약면은 이게 지금 한 100g당 칼로리가 16, 초저칼로리라는 거. 아주 칼로리가 없어 그냥. 여러분들 이거 다섯 개 먹어도 밥 한 공기가 안 나와요. 이 정도로 저칼로리라는 거. 그런데 좀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. 저칼로리인데 곤약이잖아. 너네 곤약 그거 맛없는 거 뻔히 알잖아 하시는 분들 이따가 놀라실 겁니다. 제가 장담하건대 확실하게 다른 곤약에 비해서 고퀄리티라는 걸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, 요 앞에 이건데요. 일단 색상으로 봐도 또 모양으로 봐도 일반적인 면하고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젓가락으로 잡히는 면의 이 어떤 모양이나 뭐 어떤 이 비주얼로 봐도 그냥 면이에요. 그래서 오늘 준비한 메뉴 두 가지. 첫 번째 바로 탄탄맥. 기본적으로 우리 돈육수와 그 다음에 미소, 그 다음에 참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라면이죠. 이 라면에 제가 한번 이 곤약면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. 두 번째, 일본 요리하면 나베 요리가 굉장히 많잖아요. 바로 스키야키. 이 스키야키 나베에 뭐 여러 가지 면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곤약면을 이용해서 한번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께 전해드려야죠. 지금부터 가시죠.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메뉴, 기존에 우리 밀가루로 만든 면하고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이 면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좀 헤비한 느낌을 좀 없앤다 생각이 드시면 저는 이 곤약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, 또 한 가지 우리 그 다이어터들을 위해서 면을 선택할 수 있게 여러분들 준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먼저 탄탄맨. 탄탄맨 국물이 일단 뻘개가지고 아주 맛있어 보여요. 근데 일단 이 면의 어떤 궁합이 이 탄탄맨하고 좀 같이 맞는지를 또 최 팀장이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. 자 면을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면하고 뭐 다를 게 없어. 그리고 굵기도 아주 적당합니다. 일본 라멘집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굵기예요. 야 웃음밖에 안 나와. 곤약이라 그래서 저는 국물하고 따로 넣을 줄 알았어. 그런데 이 곤약 면을 딱 흡입하는 순간부터 그 국물하고의 궁합이 너무 잘 맞아. 아 그냥 면을 사용해도 되겠다, 이 면을 사용해도 되겠다. 근데 먹어보고 있잖아요? 가벼워지고 있어요. 제가 말씀드렸죠, 16칼로리.
이거 다섯 개 먹어도 밥 한 공기가 안 나와. 그래서 한 번 더 먹어볼까요? 자. 야, 면치기도 돼. 이거 고향 아닌 거 아니야? 맛있습니다. 식감은 일단 꼬들꼬들한 느낌 그대로 살렸고요. 약간 쌀가루를 좀 이용해서 그 느낌을 좀 살렸다고 해요. 사실 시중에 곤약면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 식감을 찾기에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. 아주 맛있어요. 그리고 그 곤약하면 여러분들 한 번 더 좀 약간 멀리하는 느낌. 왜? 향취가 있어. 곤약에 그 특유의 향취가 있거든. 없어. 전혀 없어요. 향취는 느낄래야 느낄 수도 없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제 스키야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가운데 이렇게 곤약면이 이렇게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당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밀가루 관련된 그 면을 쓸 수 있지만 이 곤약면을 넣어서 정말 가볍게 느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약간 비주얼적으로는 약간 푸짐하게 보이는 거예요. 요 고기하고 면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어우 뜨거라. 내 예상이 딱 적중했어. 고기의 쫄깃쫄깃, 고장면의 꼬들꼬들, 야채 아삭아삭. 야씨, 뭐 어떻게 할 거야? 맛있어요. 여러분들이 느끼는 스키야끼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아주 재밌습니다. 식감이 너무 재밌다. 와, 이 스키야끼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라면이 아니라 이런 나베에도 조금 더 활용하면 좀 더 좋겠다. 그리고 파스타. 이거 파스타도 어마어마한 칼로리거든요. 사실 파스타를 곤약면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, 샐러드. 샐러드는 전부 야채잖아. 그런데 샐러드의 야채에 좀 이런 면을 이용한 샐러드를 한다 그러면 이거에 곤약면 한번 같이 넣어보시는 것도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. 왜? 곤약면이 퀄리티가 좋아. 도톤보리에서 소문난 거야. 그래서 이거 쓴 것 같아.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이 곤약면 특이할 수 있어요.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생소하고 특이한 것들을 도전해야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. 그런 업태에서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메뉴를 하셔야 여러분들만의 가게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최 팀장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메뉴, 좋은 재료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. 안녕!